각종 스마트 기기로 가득한 우리의 환경, 곳곳에서 퍼져나오는 건강해져 전자파를 줄일 수 있는 아이디어 상품이 개발됐습니다. 제가 중소기업 진흥공단 연수원에서 이제 그 전자파 강의를 한 17년간 하다 보니까 이 소비자들이 이제 전자파를 갖다 이제 억제하는 방법이 없겠나 해서 연구하고 개발하게 됐습니다. 전자파를 차단해주는 이 상품은 콘센트 형태로 플러그에 꽂기만 하면 끝. 저희 제품은 이제 쉽게 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 물을 걸러 먹을 때는 정수기를 쓰고, 그 다음에 또 이제 공기가 안 좋다 그러면 이제 공기청정기 쓰죠. 마찬가지로 전자파가 뭐 어떻다면 저희 전자파 필터를 씁니다. 전자파 차단 필터를 사용하고 사용 전과 후 전자파의 크기를 비교해보면, 자, 확연히 전자파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. 그 제품 안에는 이제 전류의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하고 전압의 변화를 억제하는 소자가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서 이제 콘센트 앞에서부터 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죠. 전자파 차단 기술을 인정받아 2200W 이하인 제품에는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콘센트형 전자파 차단기와 다양한 상품을 개발했습니다. 지금까지는 이제 국내나 미국도 이제 말레이시아 쪽으로 주로 이제 수출하고 그랬었는데, 금년부터는 이제 중국하고 계약이 돼서 중국 쪽으로 이제 뭐 수출을 확산시킬 예정입니다. 전자파 없는 청정한 환경을 꿈꾼다면 전자파 차단 필터에 주목해보세요.